그 당시에는 제가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부담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발표다 보니까 뭔가를 꼭 보여드려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 평가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약간 중간 평가 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있는 걸 보여주면 이해할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오히려 더 부담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많은 감정들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그래서 너무 개인적이라 더 부담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 평가를 이제 마치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중간 점검은 소통을 못하고 있는 저한테 소통의 방법을 제시를 좀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못하고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혼자 고민하던 혀를 그래도 이렇게 바늘로 콕콕콕콕 뚫어주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고, 그 중간 평가 이후에 가장 느꼈던 거, 그 이후에 그 피드백들 하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구나. 일단은 처음에 제가 했었을 때는 음악이랑 이제 시각적인 거랑 같이 병행을 해서 작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작품을 짜면서 음악을 주로 가고, 이제 시각적인 거를 음악에 조금 더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효과적인 걸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기획안에서 뭐 한국 춤의 어떤 그런 근본과 사상을 기반으로 한국의 기본 장단과 그다음에 한국 춤의 정말 기본이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켜켜이 쌓아서 그거를 공연하겠습니다라고 기획안을 썼었는데 그 거기다가 플러스 교육 자료도 만들겠다. 그때 이제 심사위원분 중에 한 분이 너 이거 다할수 있냐? 이거 6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다할수 있냐? 그래서 근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고, 그러니까 준비를 할수 있는 기간을 떠나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못 담을 것 같고, 아, 그러면 좀 가지치기를 하자. 그래서 그 호흡을 기반으로 내 작품을 올릴 겁니다. 사실 배우들과의 작업은 두 달, 세달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스태프들과의 작업은 이제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네. 계속 함께 고민해주는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 디자인 회의, 뭐 컨셉 회의, 제작 회의를 해나가면서 이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게, 배우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큰 조력자들이고, 모두가 이렇게 한 곳을 향해 힘쓰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이번 쇼케이스에서 올릴 거는 이제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도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외줄타기라는 곡인데, 하루하루를 되게 외줄을 타는 것처럼 뭐 아등바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표면적인 모습, 그리고 내면적인 심리 상태? 그런 거를 표현한 곡이고요. 마지막 곡은 함수라는 곡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사실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막 건물을 짓고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언가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해서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라는 게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X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든 이 도시에 영향을 끼친 Y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본 작품은 손님네요라고 하는 한국 신화에서 출발을 했고요. 질병의 신을 손님이 왔다, 손님 신이 왔다, 손님 마마가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질병을 막 퇴치의 대상이 아니라 잘 대접해서 배웅해서 보내는 손님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같이 조화롭게 살아나가는 방식 그게 녹아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었고 그 서사의 내용은 손님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권선징악처럼 자기를 잘 대접한 사람들한테 복을 줬고 자기를 나쁘게 대접한 사람한테는 벌을 내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손님신들을 대접한다 하고 속이고 뭐 이런 나쁜 행위들을 통해 아이가 징벌을 받고 아이가 죽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어서 다시 환생을 하기를 바라지 않고 손님신들을 따라다니는 마부가 돼서 손님신과 두루 한국을 유랑하고 다시 강남대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에요. 한국춤 101은 제가 만든 호흡악보 기호이기도 하고 그 베이직이라는 기초라는 뜻이기도 해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생의 시작과 끝이기도 하고 춤 자체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호흡을 기반으로 연극 뮤지컬 쪽에서 연출을 하고 계시는 공연계에서 핫한 김태형 연출님 그 다음에 연극 뮤지컬 배우분들 두 분과 함께 제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관객이 본인의 삶의 가치들 본인의 삶의 아름다움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와 정말 대단해 저 예술가 정말 대단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여드리는 예술을 통해 그들이 그들의 삶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느낄 수 있으면 깨닫는 말도 좀 그렇다 좀 느낄 수 있으면 얻어간다기보다 그냥 같은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아 나도 그래 아 얘도 그렇구나 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SNS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좋은 것만 약간 표면적인 것만 이제 많이들 올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막 감정을 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작품만큼에서는 조금 정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그냥 아 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사실 그래 약간 이런 생각 한 번만 네, 하면은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나? 건강적인 면이나 뭐 정서적인 면이나 분명히 그 몸에서 나온 그런 리듬이 분명히 저는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숨기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무대라는 공간이 있지만 남산국악당이 돌출 무대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객석이랑 가깝고 그래서 그 제가 만든 호흡악보라는 거를 통해서 같이 호흡을 해보고 이런 이머시브적인 거를 같이 이제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연을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을 수 있지만은 그거를 그래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